항상 진행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소 생소하실까봐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후에 이제 노래를 들려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노란꽃이라는 노래인데, 이 곡이 어떻게 쓰여진 거냐면, 제가 청주에서 이제 음악을 하러 서울로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 이제 가족도 보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때마침 거기 전봇대 밑에 쓰레기더미 사이에 노란색 꽃이 이제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과 여기 청주에 지금 계시는 부모님을 닮아서,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서 쓴 노래입니다. 노란꽃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란 너란 꽃 귀가에 노란 꽃 아주 생뚱맞은 꽃 어느새 그렇게 바삐 피어났구나 보물이 예쁘게 얼굴 내미는 것이 마치 웃는 너를 닮은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첫 곡으로 노란꽃이라는 노래 들려드렸는데 제 자작곡 괜찮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청주 얘기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주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쓴 습작들도 많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여기 연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사랑을 하면은 뭔가 내면부터 외면까지 닮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 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자 쓴 노래입니다. 사랑인 거지 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오른쪽 현명한 눈빛은 엄마를 닮았고 늘 축처져 피곤해 보이는 왼쪽 눈 아빠를 닮았네 상당히 이상해 내 동생 녀석 반 잘 때만 닮았고 그래도 사랑한 그대의 모습은 날 너무 닮았네 우린 이상하게도 참 닮은 구석이 많아 운명인가 아니 후연인가 사랑인 거지 우린 사랑한 나머지 난 널 담고 싶어졌고 넌 날 담고 싶은 거야 사랑인 거지 우린 사랑한 나머지 난 널 담고 싶어졌고 넌 날 담고 싶은 거야 사랑인 거지
술을 먹고 철없는 기대를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은 나갔고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은 너갔네 그대 두 날 나에게 그대를 술을 먹고 철없는 기대를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은 나갔고 그 사람 속에 라는 곡이고요. 이제 저의 서사를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충북에서 태어나서 충주에서 나고 자라고 지금 싱어송라이터가 된 신경우라고 하고요. 현재 시인을 위하여라는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제 노래가 마음에 드셨다면 인스타 팔로우 또는 메일로 들어가서 검색해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으로 불러드릴 곡은 거꾸로 여기라는 노래예요. 이 곡은 이제 제가 너무 뭐 시즌 8 안재욱님 편에 나가가지고 우승 상금으로 어떻게 얻어내서 그때 발매한 곡인데 제가 음악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경제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좀 배고픈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청주대학교 앞에 먹자골목에서 빨간 우체통이라고 있었어요. 저쪽에 거기에서 이제 새벽 알바를 했었는데 서빙을 하면서 그때 썼던 노래입니다. 제가 밤 9시에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하면은 새벽 6시가 됐어요. 그때 퇴근 버스에 오르면은 말끔한 복장에 이제 출근길에 오르시는 그런 어른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되게 뭐랄까요? 저에 대한 이질감과 제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어폰을 꽂고서 노래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만한 행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감회가 되게 새로워요. 제가 한창 어렸을 때는 성황길에 가서도 막 노래하고 했었는데 그때 자작곡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줬거든요. 네. 잘 들어주시고 계신 거죠? 네, 반응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생각하면 오늘 너무 기분이 좋고 네 아무튼 그 시절에 썼던 노래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결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 뿐이다 라는 취지에서 거꾸로 여기라는 노래를 써봤습니다.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점점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말끔한 사람들 머리를 가르고 넥타이 매고서 거꾸로 가지 내 달림은 나만 미쳐주지 않는 것 같아 떡이 진 머리에 락스틴 건버스 김치로 뒷범벅이 되어버린 이로 좋아서 그래 난 몰래 흥얼거릴 때 나만의 소리에 취해 너는 아니 아니 거꾸로 역으로 가는 열차는 들린 게 아니라 다른 거래요
지식 난 점점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억지로 웃는 게 눈치만 보는 게 마치 어린아이인 것 마냥 행동하네 난 이게 좋아서 그래 난 몰래 흥얼거릴 때 나만의 소리에 취해 너는 아니게 거꾸로 역으로 가는 열차는 들린 게 아니라 다른 거래요 걷는 사람들 틈에 더럽혀진 순수함 속에 난 서서 노래할래 난 서서 노래할래 난 서서 음악을 하고자 네, 상경을 합니다. 그때 시리가 대답을 한대요. 그렇게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제 꿈을 펼치고자 홍대로 무작정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고서 많은 뮤지션들을 만납니다. 지금 뭐 싱어게인에 나가서 잘 돼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 와중에 뭔가 성공에 대한 가치를 되게 제가 불현듯이 따지게 되더라고요. 네, 봄이 되면 꽃이 피잖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왜 그런 선택받는 그런 일정한 성공기가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주변 친구들이 잘 되고 이런 장면을 보니까 너무 제 자신한테 한탄스럽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 생각의 전환만 있다면 그게 어쩌면 사람마다 성공의 가치가 좀 다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됐어요. 그때 만든 노래가 개화라는 노래인데 네. 그 고민을 담은 노래입니다. 일단 개화 먼저 빠르게 또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햇볕을 많이 쬐나 얼음도 적당히 준 듯한데 시들고 마는 걸까 이거다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네. 제 성공의 가치는 저의 자작곡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려드리는 게 제 성공의 가치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굳은 다짐을 하고 두 번째 개화를 만듭니다. 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내 진심이 닿았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는 다짐으로 노래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나중에는 100명이 되는 그날까지 내가 보람듯이 꽃을 피울 거다라는 각오를 담은 노래거든요. 개화 투고, 네. 진짜 제목은 비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곡을 마지막으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어송라이터 신경우였고요. 제 노래가 마음에 드셨다면 네. 검색해서 찾아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가 억수록 쏟아지는 후
애쓰게 안아줘 활짝 비우리 건느라 쉬운 대로 내 정불 파묻었으니 무덤덤해질 수 없는 꿈의 개화를 맞이할 거야. 불이 죽어버린 나의 삶의 바래지 변함없이 웃던 지난 나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학생의 혁신 경우였습니다.